오퍼레이터 그리고 안에 그다음에 이제 10월 23일
유권자 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저희가 LA를 비롯한 9개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한국의 날 장터에서도 저희 그 캠페인 부스가 마련돼서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LA를 비롯한 9개 지역에서 각 마켓이나 교회 등을 중심으로 저희가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그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해서 워크샵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10여 차례 이상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셋째 주쯤에는 캐스테이 포럼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인포메이션을 어느 정도 받으신 이후에는 직접 투표에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홈멘팅이랑 프리싱업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직접 투표장에 나가실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하는 그런 동료 활동들도 펼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저희가 나눠드린 보도 자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인생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인생가 중심이 된 사진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한인교육협회라든지 아니면은 한인변호사협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 이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회 낙하댁에서 선거를 담당하시는 이재훈 씨가 Okay. Since 1996, NACASEC has been involved in election work and civil participation work, and this year we're contributing to the campaign by producing a civic participation guide that details many aspects of civic participation besides voting, including naturalization, voter education, and other things you can do besides voting. So that's going to be NACASEC's contribution to civic participation guide, along with public daily activities. What's up,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앞으로 이제는 이제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 한인 인구 중에 그 50%만이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우리 한인 중에 50%만의 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남은 그 한 3개월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순간까지 항상 그 시민권 등록, 시민권 신청,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단체들과 이제 언론사분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해본다면은 올해 저희가 좀 나름대로 또 좋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상무회의소를 대표하셔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공화당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한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공회의소를 제시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당적이나 정치적 철학이 어떻든 일단 유권자로 등록하시고 또 투표 안에 하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 신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 유엔 대사도 앤드루 유영 대사도 한인을 상대로 평화 발언을 해서 많은 분위기를 보였지만 그렇게 그런 계속 그런 발언이 나오신 것은 우리가 그만큼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평화 발언이 나오는 거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 한인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고 먼저 유권자를 등록하고 그날 투표하는 날 투표를 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런 아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 있는 중국계 커뮤니티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 열렬 축하 인사로 내 인사를 하신다.
유권자 등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세 이상 시민권자 중에서 한 50% 정도만 유권자 등록을 하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시민권을 취득하신 모든 분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셔서 이번 11월 선거에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캠페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뿐만 아니고 LA 인근 지역 9개의 그 도시들을 저희가 돌면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그 외에도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인포메이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워크샵이라든지 책자 발간을 통해서 선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직접 투표에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인 유권자분들에게 전화 걸기 캠페인과 그 다가오는 방문 캠페인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월 21일 날 마지막 인터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 갖고 10월 달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따면서 국가의 혜택을 돕기 위해 저희가 사고 발생 시 공방을 이렇게 모으지 않고 우리 한인 우리 애들 영국까지 계속 우리는 밟는 거로 생각해요. 우리 그런 힘이 있으신 시민들이 투표를 매번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 지금 이제 두 달간 이제 승록을 많이 받게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거리에서 몇백만 명 이상들이 이제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선거 때 이민자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 등록을 할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유권자 등록을 한 이민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전국적인 그런 주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가 이렇게 앞장서서 단체들과 우리 언론 기관들이 앞장서서 어느 소수민족 커뮤니티에 못지않게 어떤 이런 어떤 그 좋은 그런 무대를 모델을 보여주고 사람들 어떤 소수민족 이민자 커뮤니티에 어떤 정치가 가장 좋은 그런 터널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어렵게 많은 분들에게 힘든 힘을 모아서 단체 특정 단체 대선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 투표 참여를 보면 저희 한 8개 소수민족 아시아 커뮤니티 중에 저희 한 커뮤니티가 6위 되고요. 노인 그 연장자 투표율은 이제 2위로 서울도 쯤에 서 있는데 특히 젊은 층 그 18세부터 20대 투표율이 한 거의 7위 꼴찌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대학교 학생 모임이라든지 또 어떤 변호사라든지 어떤 그 젊은 2세 참여들의 분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부터 교육이라든지 학교 유권자 등록 여행 캠페인을 같이 참여하는 단체를 위해 모색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앞으로 5년 중 연장자 층의 투표를 네, 내년 선거를 주관하고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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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일단은 아까 연장자 훨씬 더 좋게 그런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한국 교육회사로 회장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저희가 직접 만나서 한국 교육회사로 회장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저희가 직접 만나서 한국 교육회사로 회장들한테 전화를 드리고